사용하기 쉬운 무료 원격 프로그램 러스트 데스크. 무료 원격 제어 프로그램 러스트 데스크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셔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압축을 해제한 후에 러스트 데스크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실행이 되면 좌측 설치하기를 누릅니다. 동의 및 설치를 누릅니다. 일회용 비밀번호에서 설정 메뉴를 누릅니다. 보안 설정 잠금 해제를 누릅니다. 비밀번호를 계속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영구 비밀번호 사용에 체크를 하고 설정합니다. 해당 PC는 영구적으로 설정된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확인을 합니다. 원격 서버의 컴퓨터의 프로그램의 아이디 번호를 확인합니다. 이제 접속할 다른 PC에서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러스트 데스크 프로그램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좌측에서 설치하기를 누르고 동의 및 설치를 진행합니다. 원격 데스크톱 제어 창에서 원격을 보려는 서버 컴퓨터의 접속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고 연결하기를 누릅니다. 이전에 설정하였던 영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서버 컴퓨터에 원격 접속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운데 메인 설정 메뉴를 확인하면 파일의 전송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합니다. 로컬 컴퓨터는 외부에서 접속하는 PC를 말하고 원격 컴퓨터는 원격이 필요한 서버 컴퓨터입니다. 테스트 파일을 데스크톱으로 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바탕 화면으로 파일이 전송됩니다.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는 PC를 재시작을 하거나 화면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팅이나 음성통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영상의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용하기 쉬운 무료 원격 프로그램 러스트 데스크를 사용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